자, 이거는 우리 집합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 이 주말에 풀던 그 프린트 연습을 한다, 예. PA가 4분의 3. 그럼 PB가 5분의 4. PB가 5분의 4.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우리 집합에서 요거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있었잖아. 먼저 요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뭐 P가 이렇게 두면 요 확률 P는 P가 제일 클 때는 제일 클 때는 자, 요거는 어느 게 큰지 봐. 4분의 3하고 5분의 4는 20분의 요거는 15고 요거는 16이니까 이 수가 더 작은 수지. 이 수가 왼쪽에 있는 이 수가 더 작아. 빨간 확률이 더 작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많이 겹치는 건 이 빨간 쪽이 까만 쪽에 완전히 이렇게 겹쳐버리면 이 전체가 교집합이 되면서 이게 제일 커질 때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커질 때가 얼마냐면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제일 커질 때가. 제일 작을 때는 봐. 제일 작을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해봐. 요거 두 개를. 그러면 20분의 20, 31이지. 즉 20분의 20에다가 얼마가 더 11이 더 많잖아. 그럼 이게 1 더하기 20분의 11이 된 거예요. 1 더하기 20분의 11. 그런데 전체 확률을 해봤자 1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20분의 11 요만큼은 교집합 부분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작게 할 때. 20분의 11이요.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집합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전체 개수가 50개야. 전체 개수는 50개야. 자, A가 30개고, 요 B가 40개라 해봐. 그럼 요 교집합을 X라 하면 X는 가장 커질 때, 가장 많이 겹칠 때는 30이지. 그럼 가장 적게 겹칠 때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70인데 전체는 50밖에 없잖아. 그 말은 20개는 최소한 겹쳐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 97.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교 B는 5분의 2 PA, 3분의 1 PB. 자, A 교 B를 A로도 표현할 수 있고 B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 하면 PA를 A 교 B로 표현할 수도 있고 PB도 A 교 B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럴 때 PA 교 B 요게 분자. 자, 분모는 PA 합 B지. PA 합 B는 PA, PB, 빼기 PA 교 B, 이렇잖아. PA, PB, 빼기 PA 교 B. 그럼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려면 뭘로 통일할 수 있냐면 PA 교 B로 통일할게. PA 교 B로. 자, PA 교 B네, 이거는. 자, 이제 분모를 보면 PA는 2분 5 PA 교 B. 그 다음 PB는 3 PA 교 B. 자, 빼기 PA 교 B. 자, 이렇게 하면 분모 분자를 PA 교 B로 다 나눠버리면 되겠지. 자, 나눠주면 1이 되고 2분 5에다가 3에다가 빼기를 해서 요만큼을 정리해 준 게 답이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3 또는 4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셔야 돼. 2개를 꺼내는 거야. 2개. 그럼 3, 4 중에 적어도 1개가 나올 확률이 말이야. 3 또는 4가 나온다는 말은 3, 4 중에 적어도 하나가 나올 확률이 말이야.
그럼 이런 확률은 1에서 빼버리면 되네. 여사건의 확률. 먼저 8개에서 2개를 꺼내기 때문에 일단 전체의 경우가 82가 돼요. 8개에서 2개를 뽑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는 82. 그 중에 3과 4가 하나도 없는 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8개 중에 3과 4를 빼버리면 6개가 나겠네. 그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3과 4가 한 개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지. 그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나머지 확률이 3 또는 4가 적힌 공이 나온다. 3 또는 4 중에 적어도 하나가 나온다. 이런 거. 그 다음 99.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이거나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 자, 합이 6의 배수니까 합이 6 또는 12가 되거나, 자,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몇 개 있노? 그거를 36가지 중에 이제 세어버리면 되겠지. 자, 합이 6이 되는 거는 1, 5, 2, 4, 3, 3, 4, 2, 5, 1. 합이 12가 되는 거는 6, 6. 자, 이렇게 해서 합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일단 요 6가지. 그 다음에 곱이 홀수가 되는 거는 홀수와 홀수를 곱할 때 홀수가 되겠지. 그래서 홀수끼리 곱하는 경우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있네. 근데 이쪽에 보면 둘 다 홀수가 되어 있는 게 요놈, 요놈, 요놈 세 개네, 그지? 그래서 요거 또는 요것이 되는 경우는, 자, 먼저 요렇게 되는 경우는 6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 홀수끼리 곱해지는 경우는 9가지. 그 다음에 합이 요거이고 곱이 요렇게 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네. 그 세 가지는 빼줘야 돼, 이렇게. 몇 가지 중에? 36가지 중에. 그 다음 100번. 선생님 한 명과 학생 7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선생님이 맨 앞에 서거나 맨 뒤에 서게 돼. 선생님이 맨 앞에 서는 거, 맨 뒤에 서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이런 거는 이제 다 배반이에요, 배반. 그럼 선생님이 맨 앞에 이렇게 선다 생각해 봐. 그럼 7명이 일렬로 서기 때문에 뒤에 6명이 차례로 서겠네. 자, 그 경우가 6팩이지, 6팩. 그럼 선생님이 제일 뒤에 서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했네. 그럼 전체 경우는 7명을 한 줄로 세우다 보면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7팩이 되겠네. 전체 경우는 7팩.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일 확률. 그럼 합이 5도 되고 8이 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래서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36가지 중에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돼. 지금 99, 100, 아, 100, 101 이런 거는 다 배반 사건이야, 배반. 그래서 배반일 때는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 어른 4명과 어린이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어린이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어른이 앉는다는 말은 어린이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6명을 세우는 경우는 5팩이 되겠지. 6팩 나누기 6 하니까. 요 중에 애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있노 이 말이죠. 자, 그거는 어른을 먼저 배열하면 3팩이 되네. 어른을 먼저 배열하는 방법이 3편이고 이때 아이를 요 네 군데 중에 어디에 배열을 시키면 되겠지. 자, 그게 또 4P2가 되겠네. 그 네 군데 중에 어느 두 군데에 배열을 시키면 그게 4P2다. 103. 두 집합 XY에 대하여 함수
fx에서 y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함수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전체 함수 수를 계산해야 되네. 그럼 a가 갈 수 있는 데는 다섯 군데. 즉, 5의 3승까지 함수가 있네. 이 중에 함수 값이 2인 원소가 집합 x에 적어도 한 개 있는 함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2로 대응되는 경우가 2로 가는 놈이 적어도 한 개는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노? 그럼 2로 가는 게 a만 갈 수도 있고 또는 a, b 이렇게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또는 a, b, c 이렇게 세 개가 1로 2로 다 갈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모든 확률 1에서 a, b, c가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에 대응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를 1, 2, 3, 4, 5 여기로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즉 5의 3승계 중에서 2로 적어도 한 개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2로 갔어. 자, 나머지 2로 안 가도 돼. 이렇게 이런 게 몇 개 있노? 이거를 찾아냈지. 자,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전체 경우 중에 a가 2가 아닌 다른 곳에 요 세 개를 배열을 하는 방법 수를 생각합니다. 그럼 A가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B도 네 군데, C도 네 군데. 2로는 가면 안 되니까. 자, 요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어도 하나는 2로 대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03번. 그 다음 104. 남학생 8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자,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4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여기서 3명 뽑는 거, 3명. 그럼 이렇게 뽑는 방법 수는 총 12명이잖아.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 중에서, 이 말이야. 남학생이 2명 이하로 뽑힐 확률. 자, 3명을 뽑는데 남학생이 2명 이하라는 것은 요 3명을 뽑는 경우 중에 남학생이 0명, 1명, 2명 이렇게 뽑히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죠. 요게 아니면 뭔데? 3명이 몽땅 다 뽑히는 경우네요. 그래서 이것도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남학생을 3명 뽑는다는 말은 남학생 8명 중에서만 3명을 뽑는 경우가 돼요. 빼고 PA, PB, PA 합 B가 있으면 이거 딱 보면 뭘 구할 수 있다고? PA 교 B를 구할 수 있겠네. PA 합 B는 PA,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PA 합 B가 여기 0.5네. 여기 0.4 0.3 하니까 요 PA 교 B는 여기 0.7이니까 0.2가 돼야 돼. 그래서 PA 교 B가 0.2라는 거예요. 이것이 0.2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조건 확률은 PB 분의 B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 A가 일어난 형태는 PA 교 B가 돼. PB 분의 PA 교 B. 됐지? 그럼 PB는 다 이제 나와 있잖아. PB는 0.3에. PA 교 B는 0.2.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됐다. 자, 106번. 자, 합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요식을 정리해 보면 PB. 자, 요 갈로 부분이 1-PB분의 PA 교 B 요렇잖아. 요게 5분의 1이야. 자, 약분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식에 버리자. 그럼 PB랑 빼기 PA 교 B랑 그것이 5분의 1이다.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PA잖아, PA. 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요 녹색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PA 합 B는, 요게 5분의 3이지. 요게 5분의 3은 우리가 구하는 PA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PB는 여기서 5분의 1 더하기 PA 교 B라고 쓸 수 있다. 그제? 5분의 1 더하기 PA 교 B라고 쓸 수 있고, 다시 빼기 PA 교 B. 이렇게 해서 여기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그래서 요 PA는 5분의 2가 되겠다. 파란 공, 빨간 공 두 개, 빨간 공이 두 개, 파란색 공이 세 개, 흰색 공이 다섯 개가 들어있는. 여기서 두 개를 꺼낸다, 여기서 두 개를. 두 개를 동시에 택하였더니, 두 개 모두 흰 공이 아니야. 모두 흰 공이 아니었다. 아닐 때, 모두 흰 공이 아닐 때, 두 개가 모두 파란 공일 확률은 이렇게 했다. 조건 확률이지.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아니야.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아니야.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1 마이너스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아니다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이다 이 말이지.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이다.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아,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아닌 건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총 10개지. 10개에서 두 개를 뽑는데, 10개에서 두 개를 뽑는데, 흰 공이 아닌, 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요게 두 개가 다 흰 공이 아닐 확률이지.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디서만 생각하느냐면, 여기서 뽑는 경우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아닐 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여기서 뽑았다. 두 개 모두 파란색일 확률은 했네. 그럼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자, 잘 봐라. 자, 풀이 다시 한다. 자, 여기서 봐. 이런 10개에서 두 개를 뽑다 보면, 뭐, 빨간 거 한 개, 흰 거 한 개. 뭐 파란 거 두 개, 흰 거 두 개 이렇게 뽑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런데 어느 경우만 생각하라는 거냐면 두 개 모두 흰 공이 아닌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흰 공에서는 한 개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뽑는 방법 중에서 생각하는 거야. 즉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 요 방법 중에서만 생각하면 돼. 두 개 모두 파란색을 뽑았다는 말은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이 말이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자,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던졌더니 나온 눈이 소수일 때 그러면 2, 3, 5 중에만 생각하면 되지.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하면 3개 중에 2개다 이 말이야. 홀수일 확률을 하면 3개 중에 돼.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면 돼. 요렇게 생긴 거에서 뽑았더니 2개 모두 흰 공이 아니다. 아, 그러면 여기 흰 공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여기서만 내가 뽑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분모는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 자, 그 중에 그 두 개가 모두 파란 공일 확률은 여기서 뽑을 때 파란색에서만 두 개를 뽑을 확률은 했기 때문에 그게 3C2가 된다. 그 다음 108. 오른쪽 표는 어느 학교의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 40명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나타낸 거다. 이 회원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학년일 때 요 24명 중에만 생각하라는 거야. 24명. 1학년은 보면 안 돼. 택한 한 명이 2학년 학생일 때 택하다 보면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잖아. 1학년은 생각 안 하라는 거야. 2학년 중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꼭 남학생은 요중에 20명입니다. 20명. 그래서 24분의 20이 답이 되는 거예요.
24분의 20. 그 다음 109. 오른쪽 표는 두 영화 AB를 모두 관람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 선호도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 오른쪽 표는 두 영화 AB를 모두 관람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 선호도를 조사해 나타낸 거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자일 때, 남자일 때. 요 사람만 보라는 거야, 그지? 14 더하기 X명 중에서만 생각하라. 그 사람이 B영화를 선호할 확률이, B영화를 선호할 확률이. 그러면 14 더하기 X명 중에서 X다. 이게 확률이잖아. 자, 그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X만 계산해내면 되네. 혜민이가 화이트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을 만드는데 모든 초콜릿 속에 땅콩을 넣거나 아몬드를 넣었다. 자, 화이트가 있고 다크가 있다. 그 다음에 땅콩을 넣거나 아몬드를 넣어. 이렇게 표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표로 해버리라. 그러면 보기가 쉽지. 화이트 초콜릿은 전체에, 전체 여기 3분의 2야, 전체에. 그 다음에 땅콩을 넣은 초콜릿은 전체에 4분의 3이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그게 4분의 3이 된다, 이 말이지. 아몬드를 넣은 다크 초콜릿, 아몬드를 넣은 다크 초콜릿은 전체 6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만든 초콜릿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개가 화이트 초콜릿일 때 했기 때문에 요 3분의 2 중에, 요 중에만 생각하라는 거야. 화이트 요거일 때 했기 때문에 3분의 2 중에만 생각하시오, 이 말이야. 3분의 2 중에만 생각하시오. 그 속에 땅콩이 있을 확률은, 자, 요 값을 계산해서 이제 여기에 적어주면 되네. 그지? 요 값만 이제 찾아내면 요게 답이네. 자, 그거를 지금부터 계산한다. 자, 요게 4분의 3이라는 말은, 땅콩 아니면 아몬드 중에 있으니까 요거는 4분의 1이 되겠네. 요 부분은 4분의 1이 되네. 요게. 됐지? 그럼 요게 4분의 1이면 요거는 12분의 2고, 근데 전체는 12분의 3이니까 요거는 12분의 1이 되겠지. 12분의 1. 그럼 요게 12분의 6이잖아. 이게 4, 아, 12분의 8이잖아. 3, 4, 12, 2, 4, 8. 아, 12분의 8인데 요게 12분의 1이니까 요거는 12분의 7이 되겠네. 12. 요게 12분의 7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이 답이다. 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풀 수 있다.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자, 111. 5개의 당첨권을 포함한 15개의 추천권. 자, 15개가 들어있어요. 총 15개 중에 당첨권이 5개. 당첨권이 5개. 상대에서 추천권을 한 개씩 두 번을 뽑고, 자, 한 개를 뽑고 또 한 개를 더 뽑는 거야. 이렇게 두 번 모두 당첨권을 뽑지. 여기도 당첨권을 못 뽑고 여기도 아닌 거를 뽑을 확률을 찾는 거야. 한 번 뽑은 추천권은 넣지 않는다. 조건부지. 자, 제일 처음에 당첨 안 될 확률은 15개 중에 10개가 있겠네. 당첨이 5개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지. 일어나면 이제 전체는 14개가 될 거고. 그 중에 또 당첨되지 않는 거는 10개 중에 한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9개. 그다음 112. 오른쪽 표는 어느 반 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다. 이 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씩 두 번 뽑을 때,
임의로 뽑은 학생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있고, 한번 뽑은 학생은 다시 뽑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물건 것으로 치면 확인하고 집어넣지 않는다 그런 같은 말이지. 첫 번째는 휴대전화를 보유한 남학생이 뽑히고,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뽑아야 돼. 첫 번째는 휴대전화를 보유한 남학생이 뽑히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이 학생, 미보유 이 학생, 요 학생이 두 번째로 뽑힐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전체가 지금 몇 명이냐면, 전체가 20명, 15명, 그럼 35명이지, 전체는. 전체는 35명이에요. 35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요 17명에 해당하는 확률이 일어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하고 나면 요 학생 수만 16명으로 줄어든 거야. 그 말은 전체 있는 수가 이제 34명으로 줄어드는 거야. 자, 그 중에 미보유 이 학생은 5명이지. 요렇게. 그다음 113. 노란색 필통이 12개, 파란색 필통이 9개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노란색 필통에는 각각, 자, 노란색에는, 자, 노란색에는, 노란색 필통에는 빨간 볼펜 4자루와, 빨간 볼펜 4자루와 검은색 볼펜 8자루가 들어있고, 자, 파란색 필통에는 빨간색 볼펜이 2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볼펜이 6자루.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게 좋아. 여기서 보고 자꾸 글자를 자꾸 여러 번 읽지 말고.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필통을 택하여 한 개의 볼펜을 꺼낼 때 그 볼펜이 노란색 필통에 들어있던 빨간색 볼펜일 확률을 구하셔야 했다. 이 필통은 그냥 AB라 하지. 필통 색깔을, 필통을 색깔별로 이렇게, 색깔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들어있다 설명만 된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필통을 택하여 한 개의 볼펜을 꺼낼 때 그 볼펜이 노란색 필통에, 요 노란색 필통에 들어있는 빨간색 볼펜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이건 조건 아니지. 한 개를 꺼냈을 적에 빨간색 볼펜이었을 때 그 택한 필통이 노란색이었을 확률로 이렇게 뿌리면 조건부인데, 그런 조건부가 아니고, 이거는 제일 처음에 노란색 필통을 일단 선택을 해야 돼. 노란색 필통을. 노란색 필통을 선택하고 거기서 하나를 꺼냈더니 빨간색 볼펜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곱하기 12개 중에 4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 뭐 이런 이상한 문제다, 이거. 망고 푸딩 5개, 딸기 푸딩 3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진아가 먼저 푸딩 1개를 꺼내 먹었을 때 그 다음 지원이가 망고 푸딩을 꺼낼 확률은, 자, 푸딩이, 망고가 5개가 있고, 딸기가 3개가 있어. 진아가 먼저 푸딩 1개를 꺼내 먹었을 때, 그 다음 지원이가 망고 푸딩을 꺼낼 확률은, 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꺼내 먹고, 그 다음에 망고 푸딩을 꺼낼 확률이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망고를 먹고 이 사람이 망고를 뽑을 수도 있고, 딸기를 먹고 이 사람이 망고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 먼저 먹는 사람이 망고를 먹었어. 망고를 먹을 확률이 8분의 5지. 자, 그럼 한 개 먹었으니까 이제 없어져 버리지. 그 다음 망고가 될 확률은 7분의 4가 되겠네. 또는, 자, 첫 번째 사람이 딸기를 먹었어. 그럼 8분의 3이네.
자, 숫자는 하나 줄여서 7이 되는데 망고는 다섯 개가 있으니까 7분 5다. 이런 거는 그냥 뭐 한 중학생만 돼도 잘 풀겠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80%야. 똑바로 진단한 거지. 걸린 사람한테 걸렸다 해줬으니까. 암에 걸렸다라고 잘못 진단하는 거야. 이 확률이 5%. 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10%인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은 10%는 암에 걸린 사람들. 집단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을 이 의사가 진단하였을 때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을 구하셔야 돼.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자, 그럼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암에 걸린 사람하고 암에 안 걸린 사람 있지. 암에 걸린 사람 비율이 여기 10%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90%. 이런 집단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자, 뽑는데 암에 걸린 사람을 뽑, 이거 뭐야, 반대로 했지. 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10%. 이게 10%야. 암에 걸린 사람이 10%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이 90%야. 그렇지, 나 와이를 많이 걸렸나 싶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이야. 그러면 실제로 걸린 사람을 진단해서 걸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는 안 걸렸는데 진단해서 잘못 진단해서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먼저 걸린 사람을 할 확률이 0.1이지 10%니까. 그럼 걸린 사람을 선택했다. 이제 걸린 사람을 진단하는 거예요.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80%예요. 그럼 이 확률은 0.8 또는 안 걸려서 그 사람은 그럼 0.9지. 근데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잘못 진단할 확률이 0.05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답이다. 여기까지가 답인데 요거를 이제 조건부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 이 의사가 이 사람들을 진단했을 적에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였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어떤 사람을 진단했을 적에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했는 거예요. 바로 진단을 하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했을 때 그럼 암에 안 걸렸다고 진단하는 건 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런 게 다 조건부예요.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했을 때 하면 이 부분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이 부분이 분모가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 한 이 부분이 분자로 오면 그게 조건부예요. 120.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사건 A는 소수의 눈이니까 2, 3, 5가 되겠네.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자, 짝수가 되는 확률은 2, 4, 6이 됩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그럼 C는 3, 6이 됩니다. 다음 중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다. 독립인. 이거 갑자기 문제 뭐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아, 116번 해야 되네, 그지? 두 개의 당첨 재배를 포함한,
아홉 개의 제비가 있어요. 아홉 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때 갑, 을의 순서로. 자,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을 거야.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아, 을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적에 갑은 당첨 제비를 뽑지 못할 확률을 찾으시오. 을이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네. 자, 116번. 자, 먼저 풀어봐 봐. 근데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아닐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는데, 뽑을 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라는 것을 생각을 잘해야 돼. 자,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는, 먼저, 당첨 제비를 뽑고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당첨이 안 되는 것을 뽑고 뒤에 뽑는 을이 당첨되는 것을 뽑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 자, 그 중에서 생각하라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갑이 당첨 제비를 뽑지 못했을 확률을 하는 것은 못 뽑고 자기가 뽑은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조건부 확률을 문제를 읽고 인지를 못해버리면 틀려. 요거를 뽑아라, 요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지? 요거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요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은 경우 중에서만 생각했다. 그럼 자, 먼저, 당첨 제비를 뽑고, 그럼 9분의 2가 되겠네. 또 당첨 제비를 뽑으면 8개 중에 이제 당첨 제비가 1개 남아있잖아. 또는, 당첨되지 않는 거를 뽑고, 9개 중에 7개니까. 그 다음에 당첨 제비를 뽑는 건 8개 중에 당첨 제비는 2개 남아요. 자, 그 중에서 요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 그 다음 117.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으로 나누는데,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 자, 우대 고객이 있고, 자, 일반 고객이 있어.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의 비는 3대 7이야. 그럼 3대 7, 이럴 때는 지금 전체 퍼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명, 70명, 이렇게 두자. 만약에 서술형 같으면 0.3, 0.7 이렇게 둬야 돼. 근데 우리 그냥 풀면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더 편하니까 30, 70 이렇게 둬서. 재가입 보험이 만기 후에 재가입 비율은 80. 자, 이거는 재가입을 하고. 자, 보험이 끝나서 기간이.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보험회사에 그대로 재가입을 할 수도 있고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이가. 근데 재가입률이 각각 80%, 40%야. 그리고 우대 고객의 80%와 일반 고객의 40%는 재가입한다. 이해되나 보고. 요 문장을 잘 해석을 해봐. 가입한 고객을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으로 나누는데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의 수의 비는 3대 7이야. 자, 예를 들어 요게 30명이면 요게 70, 전체를 100으로 보면 되니까 요렇게 돼. 근데 만기 후에 재가입률은 80%, 40%야. 이 80%가 뭔데? 우대 고객의 80%고 일반 고객의 70%다 이 말이야. 40%다 이 말이야. 그럼 우대 고객 30% 중에 30명 중에 80%니까 38이 24명이 되겠지. 재가입하는 사람. 요게 80%다 크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사람 중에 40%야. 그럼 4, 7, 2, 5는 28이 되겠네. 일반 고객 중에 40%는 28명. 그러면 재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요게 6명이 될 거고 요거는 42명이 되네, 그지? 42명. 자, 이제 뭘 구하느냐면 이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에서 택한 한 명이
가입한 고객 중에서 택한 한 명. 만기 후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는 요 사람들은 보라는 거야. 요 사람들. 즉 48명 중에서만 보시오 이 말이야. 48명 중에서만 보시오. 만기 후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았을 때 그 고객이 우대 고객이 있을 확률은 그 중에 우대 고객은 6명인데 그지? 6명이 있다. 그럼 6, 8, 48이니까 8분의 1이 된다. 117번은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 안 그러면 이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잘 정리하면서 해야 돼. 검은색 볼펜. 자,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이 있어. 검은색이, 파란색이 있는데, 합쳐서 100개야, 100개. 들어있는 두 상자, A하고 B가 있다. 자, 상자는 A 상자와 B 상자가 있다. 검은색 볼펜이 N개 들어있는 A 상자와, 검은색이 요건 N개가 들어있고, 파란색 볼펜이 2N개가 들어있는, 파란색 볼펜이 2N개가 들어있는 B상자예요. 그래서 임의로 한 개씩 꺼낸 볼펜의 색이 서로 같을 때 합해서 총 100개예요. 총 100개. 자, 총 몇 개냐면 100개야, 100개. 검은색 볼펜이 N개가 들어있는 요 A상자가 있고 파란색 볼펜이 2N개가 들어있는 B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A상자의 파란색 볼펜이 2N개가 들어있는 A상자와 B상자에서 각각 한 개씩 꺼낸 볼펜. 자, 그래서 요런 검은색이 요만큼 들었고 파란색이 요만큼 들어있는 A상자와 B상자에서 한 개씩을 이렇게 꺼낸 거야. 꺼냈더니 요 두 개의 색이 같은 색이다 이 말이야. 무슨 색으로 같은 관계없다 그지? 서로 색이 같을 때 그 색이 검은색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9분의 2가 되더라. 요때 자연수 N을 구하시오. 자, 요까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또 정리해봐. 118번 보자. 자, 이거는 봐. 이, 뭐, A 상자에 몇 개가 있고, B 상자에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모르지, 지금. 그냥 두 상자 A, B가 있는데, 각 상자에 들어있는 검은색 공과 파란색 공의 개수가 요렇게 있다. 이 말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 파란색 공은 뭐 모르니까 그냥 X다라고 두자 이렇게. 이 공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건 X에. 요 공의 개수도 모르니까 뭐 Y에 이렇게 두고. 두면 뭐가 일단 성립할 거냐면 요 전체 개수가 100개가 있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3N 했더니 요게 일단 100이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을 때 색깔이 같을 확률이 9분의 2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하나를 꺼낼 때 둘 다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자 A에서 하나를 꺼내면 N 더하기 X분의 N 이게 검은색 그 확률이랑 색이서 아 여기서 한 개를 뽑았을 적에 검은색이 될 확률은 n 더하기 x분의 n.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를 뽑는데 또 역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2n 더하기 y분의 y 이렇게 돼. 이게 검은색일 확률. 또는 둘 다 파란색일 수도 있겠지. 둘 다 파란색이 될 확률은 역시 n 더하기 x분의 x 그리고 2n 더하기 y분의 2n. 자, 요게 확률인데, 그 확률이 9분의 2였다, 이 말이야.
이때 이제 n의 값을 찾아라. 각각이 요게 100개, 100개야, 100개. 각각의 개수가 100개야. 그럼 양변에 만을 곱해버리자. 곱하기 만.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 뭐, 이리 무시무시한 방정식이다. 자, 100n 마이너스 2n 제곱. 그 다음에 200n 마이너스 2n 제곱. 요 놈이 우변. 그러면 이왕 하면 4n 제곱 마이너스 300n 더하기 아까 이 우변. 4로 약분되네. 그럼 n 제곱 마이너스 4, 7, 28, 4, 5, 20 더하기. 이걸 4로 나눠보자. 4, 2, 8, 4, 5, 20. 그럼 9분의 5천이네, 그지? 여기 9분의 5천. 아, 못 구한다. 이걸 어떻게 구하나?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때, 2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 자, 그럼 사건 A는 2, 4, 6, 이렇게 되나? 50까지.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적힌 사건. 자, 사건 B는 5, 10, 15, 20, 이렇게 되나? 요게 B. 그게 B더라.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겠다. A교 B. A교 B는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거네.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건 10의 배수니까 10의 배수는 5개 있지. 그럼 50장 중에 5장이니까 10분의 1. 그 다음 PA 합 B. 자, PA 합 B 해당하는 개수 찾자. 먼저 2의 배수는 25개 더하기 5의 배수는 10개 빼기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5개. 요게 이제 합집합의 개수네, 그지? 그럼 35개에서 빼니까 30개 있네, 30개. 그럼 몇 개? 50개 중에 30개니까 5분의 3이 되겠네, 5분의 3. 틀렸지? 합집합의 개수는 5분의 3.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했다. 그럼 PA, PB를 구해서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10분의 1이 되면 독립, 그렇지 않으면 종속. 그럼 PA는 2분의 1이네. 25개, 50개 중 25개니까요. 그 다음에 PB는 5의 배수는 10개가 있지. 그럼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했더니 이건 10분의 1이 되네.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과 곱했는 것하고 같으니까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자, 120.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소수 2, 3, 5가 되네.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럼 2, 4, 6이 되네. 그 다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 6이 되네. 서로 독립인 사건을 있는대로 고르시오 했다. 자, A, B. 자, 먼저 요 PA부터 구하면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 확률도 2분의 1이고 요 확률은 3분의 1이지. 각각의 확률은. 그럼 A교 B를 보면 A교 B를 보면 2 하나밖에 없지. 그럼 6분의 1이네.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A, B는 아니지. 그 다음 AC. 자, AC는 공통이 3 있으니까 6분의 1이네, 공통이.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해도 6분의 1이니까 요거는 동일이네. 자, BC. 곱하면 6분의 1이지, 일단. 그럼 공통이 6 하나밖에 없네. 그럼 역시 6분의 1이지. BC도 동일이네.
표본 공간 S가 12의 약수. 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요게 이제 표본 공간이야. 자,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었다.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PA가 총 6개 중에 3개 있으니까 2분의 1이지. PA가. 그럼 PB는 뭐야? PB는. PA교 B가 두 개니까, 두 개는, 여섯 개 중에 두 개니까 3분의 1이지, PA교 B는. 자, 그게 PA가 2분의 1이고, PB하고 곱했는가와 같네. 독립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PB는 3분의 2가 되네. PB는 3분의 2가 돼서,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되니까, 사건 B의 사건 B의 개수라고?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럼 122. 어느 테니스 동호회 회원 40명 중에서 남자는 24명, 여자는 16명. A 회사에서 출시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회원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K명. 회원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A 회사에서 출시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회원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여자인 사건을 B. 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문제 정리 좀 해야 돼요. 자, 이 회사 동호회 회원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근데 남자 회원 수가 24명이고 여자 회원 수가 16명. 그래서 전체 40명이에요. 이 중에서 A 회사에 출시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회원은, 자, A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회원은 남자는 15명, 그 다음에 여자는 K명. 그럼 나머지는 이제 A가 아닌 거를 구했다, 그지? A가 회사에서 아닌 거를 구한 학생은, 회원은, 요건 9명이고, 요거는 16-K입니다. 그렇게. A 회사를 구매한 사람 아니면 A 회사가 아닌 거를 구매했을 거니까. 이때, A 회사에서 출시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회원이, 회원인 사건을 A. A 회사에서 출시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회원인, 회원인 사건. 그럼 A 회사에 구하는 전체 40명 중에서 15 더하기 K지. 사건 A가 될 확률은 40분의 15 더하기 K가 되고, 이게 A 사건 1 확률이고, 이게 B, A다. 그 다음 P, B는 여자인 사건을 B라 해서, 자, 여자는 총 16명 있지. 그래서 P, B는 40명 중에 16명이 되는 거야. 40명 중에 16명. 그럼 이제 이게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 40명 중에 15 더하기 K랑 곱하기 40명 중에 16, 요거를 곱한 요 확률이 교집합일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럼 교집합일 확률은 A 라켓을 하면서 여자가 되니까 그 K가 되겠지, K. 그럼 교집합일 확률은 40분의 K다, 이렇게 돼. 교집합일 확률은 40분의 K. 그 양변에 40제곱을 곱해주면 곱하기 40이 됩니다. 그럼 여기 16K이고 여기 40K이니까 24K가 되고, 우변은. 자, 좌변은 15 곱하기 16이 되네. 그럼 K는 이제 24를 나눠주면 되네. 38, 24, 83, 24, 8, 26. 35, 15. 그럼 10이 되네. 그럼 K는 10이다. 이렇게. 독립이 되라는 것은 교집합일 확률이 각각일 확률을 곱했는 거랑 같다. 글자가 길 때는 자꾸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문제를 자꾸 읽어야 돼. 자, 123.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독립이면, 독립이다 할 때는 요 뒤에 있는 건 없는 거하고 같다 했지. 이 사건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맞네.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교집합이 0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했는 것 같다. 맞고. 두 사건 AB가 독립이면, 독립이라는 말은 요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요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교집합이 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랑 같다. 124. 다음은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때. 다음은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때. 이것도 독립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독립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이런 게 독립이다는 것은 이거랑 요거 두 개가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것 같다.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이 사건과 이 사건,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그 각각의 사건의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랑 같다. 자, 이것만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이 AB가 서로 독립이다. 이게 가정이야, 가정.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때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인 것을 보이라 했잖아. 그럼 이 두 개를 교집합을 했는 것이 각각을 곱했는 것 같다. 요거를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것 같다는 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합 B의 여집합이지. 요건 A합 B. 요거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집합에 대한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1-P A합 B가 되겠네. 1-P A 합 B. 그럼 A 합 B가 뭔데? A 합 B가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잖아. 이게 A 합 B지. A 합 B인데 요 독립이라는 요 조건에 의해서 요식을 P A 곱하기 P B라고 쓸 수 있다. 그지? 요식을 P 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여기는 PA가 되겠지, 그냥.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인데, 자, 요 식은 다시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1-PA PB 플러스 PA PB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돼? 1-PA, 1-PB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전개현식이 요식이니까. 그럼 1-PA가 뭔데? PA 여집합. 1에서 A를 확률을 뺐으니까. 1-PB가 PB의 여집합.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랑 같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와 같다. 동일이 지금 있나 없나? 백동현. 네. 아니다. PA교 B가 서로 독립이고, 자, 요 말은 PA가 5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PA 여집합은 5분의 2가 되겠네. 자, PA교 B가, PA, 저 AB가 또 독립이야. 그럼 이 좌변은 PA 곱하기 PB잖아. 교집합이니까. 다시 요거는 PA 빼기 2분의 1 PB. 자, 여기서 PB 계산하시오. 이 말이야. PA를 바로 집어넣은 거다. PA를.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일 때는 요 말은 PB가 6분의 1이다. 이 말이야. PB가 6분의 1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요거는 A 빼기 B네. 요 확률하고, 요거는 B 빼기 A네. 요 확률을 더해주면 그게 3분의 1이야. 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3분의 1이야.
근데 요 확률 두 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1 해봤자 이 각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 PB가 6분의 1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각각을 더했는 이런 형태들은 모르네. 그래서 요 식은 요렇게 해봤자 소용없고, 독립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 것 같아. 그래서 PA랑,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이랑 곱하는 거하고, 더하기, 다시 요거는 PB랑 PA 여집합이랑 곱하는 것 같아. 자, 그 확률이 3분의 1이다. 자, 거기서 PB의 확률을 알고 있잖아. 6분의 1이니까 요거는 6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6분의 5 PB, 아, PA. 6분의 5 PA. PB가 6분의 1이니까 그 여집합은 6분의 5가 되겠네. 더하기. 자, PB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1 PA. 이렇게 한다. 자, 그 놈이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식은 이제 PA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계산하면 되겠다. 독립이다 라고 할 때는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교집합의 확률과 같다. 그게 제일 기본이야. 독립이다 라고 하면. 배반이다 라고 하면 PA교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128. 세 사건 ABC에 대해서 AB는 독립, BC는 배반. 그럼 AB가 독립, 그러면 A 교 B가 PA, PB랑 같다를 이용하라는 거고, P, B 교 C는 0이더라, 이렇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PA가 일단 4분의 1. 그럼 AB는 독립이니까, 요거는 PA랑 PB의 여집합을 곱하면 12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PA 요놈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주자. 곱해주면 요게 3분의 1이 돼서, PB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PA는 4분의 1이야. 그 다음 요거는 PB 합 C의 여집합이 9분의 1이니까 B 합 C는 9분의 7이 되겠지. B 합 C는 9분의 7이야. 그런데 우리가 비교 C도 알고 있고 B 합 C도 알고 있는데 비교 C가 0이야. 그럼 이 말은 PB 더하기 PC를 하면 그게 9분의 7이라는 뜻이야. 근데 PB가 여기 3분의 2잖아. 9분의 6이지. 그럼 PC는 9분의 1이 되겠네. 우리가 찾는 게 PC를 구하래. 자, 오늘 독립까지 했다. 독립. 128분까지 했고, 요 뒤로 연속으로 주말에 계속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